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고2의 마지막 시험인데요. 우리 고2와 고3의 모의고사는 많이 다른데, 지금 이 고2의 모의고사가 고3보다는 조금 쉽죠. 우리가 이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이제 고3이 되면 좀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자,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고3 올라오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국어 과목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읽어내기가 굉장히 벅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어 공부는 작품을 정리하거나 암기하거나 또는 빈문학 지식을 뜻풀이를 받아 적는 수업이 결코 아니고요. 문법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빠르게 논리적으로 혼자 읽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수능의 모든 과목, 국어가 바로 기초가 되는데, 바로 그 국어에서도 읽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화법 작문도 읽기고, 우리가 문학도 보기, 선택지가 읽기고, 또 비문학도 지문을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서 답은 쉽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제가 푸는지를 보고, 초점은 문법, 우리가 화법 작문은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쉽기 때문에. 문법도 쉬운 부분 하지 않고 세 문제 정도만 풀 것이고요. 우리 전반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도 전반부에서는 이제 두개 정도 해설하고 나머지 후반부에서 비문학 하나와 나머지 문학들을 할 텐데 비문학은 일단은 우리가 지문 중심으로 갈 것이고 문학은 작품보다는 우리가 보기랑 선택지만 봐도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후반부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제 해설 강의의 특징은 국어라는 것은 읽기가 중요하고 비문학은 지문을 잘 읽는 게 중요하고 문학은 보기랑 선택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작품이든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이 오늘 해설 강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점수가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앞으로 국어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우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고3이 되었어도 국어 우리 흔들림 없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은 문법부터 전반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법은 화장은 안 하고요. 문법도 우리가 13번부터 한번 볼게요. 11, 12번은 지문들. 여러분 읽으면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3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법 13번 문제. 이 음운론 문제는요, 역시 지금 보다시피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음운론 같은 경우에는 제 논리가 있거든요. 바로 앞 음절에 종성을 X라고 놓고 뒷 음절에 초성을 Y라고 놓은 다음에 얘네들의 변화 관계를 묻는 거예요. 딱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U마다, B마다 뭐 이런 것들을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두 개의 관계. 종성과 초성의 관계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가 변했으면 교체, 둘 중에 하나가 탈락했으면 탈락, 그리고, 이게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XY가 Z로 둘다 사라지고 바뀌면 이걸 축약, 그리고 요 초성의 자리에, 종성의 자리에 없는데, 음가가 없는데 들어오면 니은, 첨가, 종도가 있습니다. 요게 음운론의 전부라고 보면 되고요. 최근에 반문 교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정도만 알아둬도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의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 보세요. 문법 단순히 암기는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잘 봐야 되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 이거 바로 교체입니다. 그럼 이제 교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교체라는 걸 묻는구나라고 한 다음에 이때 바뀌게 되는 음운을 A라고 하고 그러면 A가 있고 그리고 바뀌어 나타나는 음을 B라고 하고 요게 실제로 발음이 B로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걸 B라고 하고 영향을 준 음운을 C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C, A, B 한번 봅시다. 그러면 C, A가 있는데 요것이 B로 바뀌었을 때 만약에 C가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C를 영향을 준, 영향을 받은.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이렇게 바뀐, 변화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제가 맨날 하는 XYZ거든요. 우린 저는 이렇게 문법을 가르칩니다. 암기 절대 없습니다. 뭐가 나올 거라고 아우 개지고 암기는 문법은 죽은 문법이에요. 그런 거 혹시라도 듣고 있었다면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럼 이건 A가 C의 영향을 받아서 봤을 때 A가 C의 영향을 받았다면 A가 C의 영향을 받아서 중요한 게 C 앞에서 B로 바뀐다예요. C 앞에서 B로 바뀌는 거니까 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C 앞에서. 그러면 이 그림은 C 앞에서. 그러면 여기가 A. 그러면 이때 A가 바로 뭐로 바뀐다? B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뒤에 것이 앞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제가 아까대로 한다면 X, Y 중에 뒤에 오는 애가 종성이 앞에한테 영향을 주는, 요걸 우리가 역행, 역순행, 우리가 역행동화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기억이고요. 니은 이거겠죠? A가 C의 영향을 받아, A가 C의 영향을 받아서 C 뒤에서, C 뒤에서라면 C가 앞에 오는 거고 A가 뒤로 오는 거죠. 그래서 B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제 얘기 들으면 얘가 앞음절의 종성 X가 되고 얘가 뒷음절의 초성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앞에가 뒤에 거를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순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의도가 좋습니다. 저희 수업은 제가 맨날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기억과 니은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그냥 답만 볼게요. 우리가 작년이라고 돼 있을 때 이렇게 수능은 안 나옵니다. 작년 하면 여기는 이응으로 앞에가 바뀌었죠? 그러면 니은의 영향 때문에, 초성 때문에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가 됐죠? 그럼 일단 뭐가 됩니까? 얘 앞에서, 니은 앞에서 기억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칼날. 그럼 칼날은 칼날. 유마입니다. 유마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얘 때문에, X 때문에 뒤에 대오는 Y. 얘가 리을로 교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 얘, 니은이죠? 얘로 인해서 뒤에 오는 애가 교체가 된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이 의문론이라는 건 비음아, 유음아 이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니구나. 요런 X, Y의 관계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머지는 뭐 쉬우니까 이건 실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리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 게 영향을 미친 거고요. 국물은 기억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이거는 앞에서 뒤로 순행. 요거는 뒤에가 앞으로 기억 됐죠. 백마도 이응. 그러면 뒤에가 앞으로. 요건 맞죠. 근데 잡히다는 것은 비읍과 히읗, XY가 결합돼서 피읍이 되는 바로 이건 축약이 되는 거죠. X와 Y가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축약, 거센 소리 되기 이런 거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끌이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히읗이 탈락되고 리을이 그대로 자리 이동, 끌이다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없죠. 물놀이 같은 경우도 물로리 이렇게 앞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게 리을로 바뀌긴 했고 이건 자리 이동을 한 거죠. 어쨌든 답은 쉽게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의문론 공부하는 방법 원리로 하세요. 문법 암기 없습니다.